엔딩이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달렸는데 제 방송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러네요. 총평 간단합니다. 그 TPS 게임으로는 되게 재밌게 했고 좀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이제 제가 못하는 축이지만은 어쨌건 이제 어려운 난이도로 무난히 깼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냥 드라마입니다. 영화 한 편 본 기분이고 제가 이제 이런 부류 게임들을 좋아하진 않는데 요 게임은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도 재밌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게 냉소적이라 가지고 대사 읽는 재미도 있고 좋았습니다. 저는 콜 오브 듀티 류에 저는 그런 부류 게임을 되게 싫어해요. 저는 뭐 오픈월드도 좋아하고 그다음 일직선도 좋아하긴 하는데 콜 오브 듀티처럼 그렇게 자기적으로 막 꾸며놓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맥스 페인은 되게 재밌게 했다는 걸 볼 때는 아마 콜 오브 듀티가 많이 어설프지 않았나, 어설프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뭐 국외에서는 잘 모르겠고 국내에서는 덤핑돼가지고 비싸게 사면은 한 2만원 정도고요 싸게 사면은 15,000원, 13,000원 정도에도 아마 패키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구하셔가지고 해보시면은 아마 후회하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했던 게임들 중에서는 저는 되게 이제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이버, 요거 바로 전에 했던 이제 드라이버 샌프란시스코도 게임은 괜찮은데 게임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거. 근데 레이싱 게임이라가지고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잘 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역시 이제 총 쏘고 빵야빵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고자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게임의 묘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몰입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틀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그죠? 다음 게임은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사놓은 것 중에 뭔가를 해야겠죠, 그죠? 저 엔딩 올라가면은 보고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